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배성재입니다. 하나원 QK리그원 2021 제1라운드 경기 울산현대와 강원FC의 대결을 울산 문수축구경기장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박문성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네. 자, K리그가 이제 개막을 해서 정말 뜨거운 대장정에 돌입했습니다. 네, 오늘 개막해서 이제 1라운드인데 예. 풀이 선언한 다음에 또 첫 경기. 아, 저도 대장정에 돌입을 하게 됐는데 네. 아, 이렇게 퇴직하고 다음날 바로 일할 수 있어서 행복하고요. 네. 아, 또 능력 아니겠습니까? 바로 일한다는 거. 나오면 정글입니다. 예. 제가 앞으로 잘 끌어줄 테니까 저만 믿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 그동안 고삐가 많이 풀리셨던데 제가 고삐를 확실히 채고 타작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태 불트위스 선수고요. 멀쩡하네요. 강원도 원정은 아침에 역시 라인을 상당히 높이면서 경기를 했잖아요. 전방 압박 많이 하고 있고 울산도 클럽 월드컵 가면서 긍정적이긴 한데 실전 감각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유석영! 최고! 아, 하지만 이게 골키퍼에게 막힙니다. 조현우 키퍼의 슈퍼세이브입니다. 울산현대 브레이킹 윤빛가라! 윤빛가라! 울산현대 시즌 첫 골 주인공은 윤빛가람입니다. 와, 여지없네요. 오른발 그대로 꽂힙니다. 밀어주고 하지만 그대로 슛! 오! 들어갑니다. 추가골 터뜨리는 울산현대 김기혜 선수의 골입니다. 센터백이 김기혜 마무리예요. 아, 강원은 타격이 굉장히 큽니다. 오히려 측면으로 열어주면서 김태환 그리고 흘러나온 공이 우리 김기 앞으로 내려서 울산 문수축구 경기장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박문성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네. 자, 아, K리그가 이제...